개구리 한 마리가 오고 있습니다. 앞에 계단이 보이네요. 이 개구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종이접기의 기초인 계단접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계단접기는 종이접기의 기초인 산접기와 골접기를 이용해 종이의 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마치 계단과 같은 모양으로 접는다 하여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방법만으로 한 장의 종이를 층을 나누어 경계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이며 종이접기 도면에서는 이런 지그재그 모양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미국에서는 플리트 폴드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는 마치 주름을 만드는 방법과 같아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주름치마에서 보는 주름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계단접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산접기를 하고 골접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계단접기를 이용하는 종이접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계단접기는 수많은 종이접기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치마접기, 부채접기, 개구리접기, 공룡접기 등 엄청 다양한 종이접기에서 이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응용하는 종이접기 창작 방법 중에서는 박스플리팅 기법이라 하는데 흔히들 박스플릿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법은 종이 한 장의 가로, 세로로 등분을 내고 그낸 선으로 만들어진 격자에 만들고 싶은 부분을 할애하여 만들고 싶은 대상을 창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계단접기가 이렇게 복잡하게도 된다니 신기하네요. 계단접기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주름치마, 부채, 커튼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답니다. 거기에 더해 이 계단접기의 방법으로 의학이나 과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우주로 쏘아올릴 인공위성의 태양전자판을 만들 때 이 종이접기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다고 하는데 종이접기가 과학과 접목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이접기가 생각보다 우리와 밀접해 있을 줄이야. 이렇게 계단접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이접기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계단접기를 활용한 치마접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옵니다. 계단 앞에서 멈췄네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과연 뛰어오를까요?